자, 태민이 읽기 연습 시작. Who am I? 나는 누굴까? 왜죠? 내가 누구게? 왜죠? 그래서 뭐? Who am I?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초등학생들이 there 하고 day 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day 하고 there는 전혀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ots of stories. 그렇죠. 훌륭합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고.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 뜻은? 그래서 another가 아니고 another잖아, 그렇지? th.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못 찾았네? 블랙이 이렇게 써. 블룩인데 이건 블룩이 아니고 블랙에 소리가 빠졌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나의 차가운 성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많은 박사들이 너랑 같이 어디 살아?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여기 누가고요. 그다음 여기 다 있네요. 그럼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 a lot of bats가 뭐 한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선배들 한수 가르쳐줘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그렇죠. 하다시고, 그렇죠? 하다시면 do, does, did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do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바로 얘를 많은 박쥐들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 개들이. 그 녀석들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다 고쳤으면 선생님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내가 쓰임. 오케이. 그래서 요거 누가 다 만든 누가 개들이 뭐 한다? 산다죠. 리그의 뜻은 살다란 뜻이고 하다시인데 도대체 얘가 왜 튀어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오케이. 이게 그래. 알았어. 귀찮은 거 알겠어. 그러면 알았어. 그래. 개들은 너랑 같이 어디 살아? Where do they live with you? 원래대로 하면 뭐? Where do our bats 뭐라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했는 거 알겠어. 오케이, 좀 이따 보자. 뭐라고? To 그렇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요 옆에 좀 놔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끝말하기. I am nervously sitting at night. 그렇지. 뭐라고요? 뜻은? 뭐라고? 그래요? Sleepy 뜻이 뭔데? 됐습니까? 그러면 밤에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넌 언제 절대 안 졸리니? 아니, 누가다, 그 다음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하시면,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만 보면 되잖아. 그래, 그럼 어떻게 묻겠어? 나는 절대 졸리지 않다. I am never sleepy. 그러면 너는 절대로 졸리지 않니는 뭘까요? 슬립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야? 그러니까 계속 다음 문장.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ounge bed. 그래서 애 뜻은 낮에 during의 뜻이 뭐야? 주링의 뜻이 뭐예요? 주링의 뜻이 뭐예요? 동안이었죠, 동안. 저, 참, 문좀 열어라. 응, 곧갈 거야. 자, 그럼 커다란 상자 안에서 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자냐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Where? During 이렇게 하면 틀리지. 이 채비. 슬립의 뜻이 뭐야? 아니, 이게 아직도 안 보여? 어? 누가? 나는 뭐 한다? 잔다.를 영어에 어떻게 표현했냐? 어? 한 300번도 넘게 얘기했다, 얘기는. 어? 여기, 누가가,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 I. 그럼 뭐 한다? 슬립. 슬립의 뜻이 뭐야? 그러면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냐? 그러면 물어보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냐? 와, 한 400번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 아니라고 그랬다 분명히.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I am sleepy야, I sleepy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ox is
Rocks were filled with dirt. 자, 뜻은 문 좀 닫아줘. 김다 소리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면 흙이란 대답 듣고 싶어? dirt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무엇으로 구상자가 채워져 있니? dir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Okay,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dirty야? 더러우니야, 흙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뜻은? 내가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오케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거울 속에 있는? In the mirror.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인더 미러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아, 그렇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야?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는 방법? Can you가 아니고 can you겠지. 너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니? Can't you see?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t you see? 했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Oka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이 뜻은?
오케이. 그럼 마늘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넌뭘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단어 할때 단어 뜻을 다 배웠잖아, 그치? 그럼 여기 보면 I가 뭔 뜻인지, Really가 뭔 뜻인지, Hate가 뭔 뜻인지 알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여기에 누가 다는 여기 있잖아, 그치? 누가?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싫어한다. 이러면 돼. 어떻게 물을 것 같아? 400번까지 간다는데. Wow. 생전 처음 보는 신박한 물음입니다. What is you really hate? 와우. Wow. 어떻게 모든 걸다 틀리냐? 어? 이거 다 했으면. 체험 찍기 시작하려? 아니, 이거는 줄 거야. 그래, 자, 세 명 와봐. 여기에 누가 나 여기 있다, 그치? 누가 나는 뭐 한다, 싫어한다. 그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되게 바로 얘기해주면 안 돼? 또 물어봐야 돼? 뭐? 아니,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 왜가 왜 하다시 둔지 물어보면 얘 뜻이 그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응? 헤이트 뜻이 뭔데? 응? 뭐라고? 싫어하느냐, 싫어하나야, 싫어함이야, 뭐야? 난 그리고 이즈유라는 정말 처음 본다. 이즈유? 이즈유? 네가 그래. 하도 몰래 아이유라고 했으면 야 이게 어떻게 아이유야 이럴 건데 이주유 정말 신박하다 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 you really 라고 물어봤더니 뭐 문장 와는 게 뭐가 걸리는 거야? 밥 짓냐? 뜸 들여? 응? 계속해서? People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뜻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오케이. 사람들의 복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이런 걸 만들어 볼까요? 뭐가 너한테 맛있어 보여?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Wh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 아니었던 것 같아. 뭐라고요? Okay. 자, 얘는 지금 카나시 속에 뭐 들어간 거야?
왜 들어갔냐 하면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 아, 여러 개면 여기 더즈가 들어가는구나. 지금 얘 안만 길어봤자 뭐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더즈 들어가 있겠지.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개로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ickles and look very delicious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죠? 네. 오케이.